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요. 오후장 국내주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김병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노려볼까요? 금일 오후장 공략 관심주로는 금일 다나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새로운 전자직불제 결제 시스템이 연말 시행 관련된 내용이 나면서 현재 약3% 정도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휴대폰 결제와 향후 휴대폰 결제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문화상품까지 등 포함이 되고, 다나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포인트는 카카오톡 게임, 애니팡이라는 게임 다운로드가 급증을 하고 있고, 어떤 게임 플랫폼 부분에서 성공적인 안착 부분이 진행되면서 카카오톡에 초코라는 결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다나를 좀 계속 관심권을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글 올렛 부분들을 상반기에 출시를 하면서 삼성이라든지 애플 등에서도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 부분들을 계속 시장 진출 부분들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시장 진출 부분들이 진행될 때마다 단날의 성장 가치 계속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금일 포인트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시스템에 초코의 결제 서비스의 확대 부분과 그다음에 새로운 지원자치부채 결제 시스템 연말 시행 가능성을 보시고 계속 접근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추가 상승 여력은 약20%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현재 가격 7,950원에서 목표가 부분들은 9,500원 정도까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김병수 팀장과 함께 오후장 공략주 다나를 대한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